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조모 씨는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동승했던 후배는 그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위독했지만 운전자는 무서워 도망을 갔습니다.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후배는 10분 정도 방치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2시간 뒤 숨졌습니다. 이후 조 씨는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후배는 면허증이 없었습니다. 부적합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죄,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간 죄, 나아가 책임 전가를 남에게 한 죄. 제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질이 없는 사람이 경제정책을 만들거나 기업을 이끈 죄, 경제 파탄에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간 죄, 나아가 책임 전가를 국민이나 직원에게 물린 죄. 이 죄의 대가로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고통 속에 빠진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1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면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게만 적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을 이번에 대폭 늘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24만 명가량의 자영업자가 연간 214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환영을 합니다. 어제 그 플랜카드를 봤더니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라는 플랜카드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만 애쓴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함께 애쓰고 또 협의를 이루어낸 건데요. 어제는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카드사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드노조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종우 하나외환카드 노조 지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외환카드 정종우입니다. 네, 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 일단 카드사 노조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먼저 저는 이 전제를 묻고 인터뷰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카드사 노조도 최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이 카드 수수료 부분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 공감을 하고 있는 전제로 저희가 그렇죠. 또 그 가맹점 단체들과 공동 요구안에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이 공감 여부를 먼저 여쭤본 겁니다. 이전에 그 카드 노동자와 24개 자영업 단체 간의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으셨잖아요. 이 내용 좀 소개해 맞습니다. 주시겠어요? 그 내용은요. 그 일단 그 대형 가맹점 지금 카드 지불 결제 시장의 최대 수혜자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네. 인상하고 현실화하고 그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그 여력으로 일반 그 중소 가맹점 그 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그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합의서입니다. 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고 현실화하고 거기에 따른 그 여력분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좀 낮춰주는 방안을 합의를 이미 사전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당정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서 이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거죠? 예, 지금 어제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서 다른 구간, 아주 세부 구간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요. 네네.
그 가장 중요한 그 합의의 전제인 대형 가맹점 수수료의 현실화 그리고 하한선 법제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빠져 있어서 네. 그 뭐 추가 이날 여력들을 미리 감내하지 못하는 카드사들이 속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정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부분도 없었고 하한선을 법제화하지도 않았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초대형 가맹점마저 혜택을 보게 된 점은 좀 유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 말씀하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예. 네. 그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인하하고요. 또 연매출 10억에서 30억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네. 그 금융위원회에서 1.4조에 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그 구간대에 대한 그 수수료율을 좀 그 확정했는데요. 저희가 그 시장에서 판단하는 그 추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그 액이 네. 1.9조입니다. 1조? 1.9조요. 1.9조요. 네네. 예, 1조 9천억이죠. 네. 1조 9천억인데 이것을 이것을 반영을 하면 지금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적자 전환 상태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간으로 인해서 그 역진성을 그 카드 수수료의 역진성을 그 개편한 것들에 대한 그 방향은 좋았는데 네. 그 카드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고려해서 네. 그 정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수준의 그 카드 수수료 개편안으로는 카드업계가 그 이 수수료 인하를 감당할 체력이 네. 없습니다. 네. 체력이 없다.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김태년 의장도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또 대손 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시장에서 파악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적자 구조로 빠지게 되고 카드사의 부담 여력을 넘어서는 게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접대비나 광고비 같은 마케팅 비용을 좀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지금 말씀한 그 금융위원회에서도 발표한 네. 그 마케팅 비용의 절감으로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여력이 발생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6조의 마케팅 비용 중에 네. 그 74%가 카드사와 소비자가 그 계약한 그 상품 서비스 수수료 약관을 통해서 네. 그 저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74%가요? 예, 예. 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그 약관 변경 승인을 단 한 차례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접대비나 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2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은 그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서민분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무이자 할부나 할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데요. 네. 이게 과연 그 진짜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린 것이고 그걸 여력으로 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이 네. 과연 뭐 좋은 정책이냐 이라는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정에서 말한 그 접대비나 광고비 같은 마케팅 비용의 74%는 카드사와 고객 사이에 약속한 서비스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결국 피해보는 건 고객들이다라고 지금 노조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대형 가맹점 그 수수료 현실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네. 카드 모든 카드 수수료 그 문제의 책임을 네. 카드사와 카드 업계에 전가를 시키면 그것을 또 그 감내하기 위해서 풍선 효과로 다른 쪽에들을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카드사들은 노력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마케팅 비용이고 그게 네. 소비자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카드 서비스가 축소되면 네. 소비 위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셨던 여러 가지 그 매출액이나 네.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또 그 영세 중소 가맹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나비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손해가 이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결국 이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폐해로도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카드사 내부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건 임금 삭감이나 구조 조정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그 최근 5년간에 네. 그 막 카드 산업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직원이 약 25%에 달합니다. 네. 네, 특히 저희 그 카드 업계는 기형적으로 파견직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설계사분들, 콜센터 인력, 채권 추심 인력, 그 카드 발송 그 해주시는 그런 인력 업체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그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모 카드사는 이미 그 발표 이전에 그 수익성 악화를 그 예상해서 구조조정에 지금 시작한 그 카드사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히 필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그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 발생하는 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건드리기 쉬운 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의 그 절감은 곧 그 카드사 유관 그 노동자들의 네.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 오늘도 롯데카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매각 문제인데 이거는 뭐 수수료 인하라기보다는 이게 순환 출자 구조로 인한 그 지배 구조 아마 투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드사가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에 의존하는 그런 수익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수익 구조 다변화에 대한 대책을 카드사 자체 내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적격비용 산출이라는 것이 3년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또 뭐 3년 전에 한번 이루어졌고요. 3년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6,700억이라는 숫자의 그 카드 수수료 인하 그 효과가 있는 카드 수수료 대책이 또 마련돼서 6,700억이 그 수수료 수익에서 감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또 1조 9조죠.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카드 수수료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3년 동안 카드사들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수익을 네. 그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신사업을 하려면 어떤 투자 여력이나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3년마다 적격비용 산출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그 카드사 업계에서는 비용 절감, 그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부상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지 못한 현실이죠. 오늘 나이스 심평에서 이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서 카드사의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과거 수년간 이어진 수수료 인하에도 카드사 영업이익 규모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기는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평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 인건비 절감이나 다른 그 서비스 수수 이런 것들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카드사는 당연히 어떤 자본이 투여되면 일정한 규모의 수익은 그 보장되하고 그것을 이제 그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본의 속성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그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뭐 상품 서비스를 축소하고 아니면 뭐 다른 비용들을 계속 축소하면서 네. 영업이익 같은 거는 계속 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카드업계의 총 그 이익이 몇 년간 2조였어요. 네. 근데 2조 근데 카드 수수료 그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그 수입 감소분을 대부분 이런 식의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 2조라는 수익은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수수료 감소의 그 것들을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다른 신사업을 투자하거나 다른 신사업의 리스크를 감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야 하니 그 비용 절감에 가장 큰 타겟이 됐던 것들은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인건비나 또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축소시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카드 노조 측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카드노조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또 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강화 TF 참여를 요구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저께 금융위원장님 면담 시, 네. 금융산업 발전, 아니, 카드 업계 발전을 위한 TFT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카드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방안 그리고 그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 노동조합도 그 함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 TFTM을 통해서 어떤 합의안이 관철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종우 하나외환카드 노조 지부장이었습니다.